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신호등 치킨을 개발하게 된 치킨은 뼈와 순살. 어떤 게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저의 첫 메이저 치킨 브랜드 광고가 있는 날인데요. 바로 멕시카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멕시카나에 가서 그 신메뉴 연구원분이 직접 튀겨주신 치킨을 제가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아니, 갓 튀긴 치킨도 진짜 맛있는데 그 연구원분이 직접 튀겨주신 그 치킨은 와, 얼마나 맛있을지 진짜 상상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치킨 하면 홍사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연구원분을 만나면 좀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멕시카나에 가서 저의 이런 궁금증도 해소하고 또 신메뉴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가시죠. 흔치 않은 기회다. 오케이, 좋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사운드입니다. 멕시카나 연구소에 있는 권호성 차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치킨 연구원분을 만난다고 하니까 구독자분들께서 아, 이런 거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해주신 질문이 좀 있거든요. 하루에 치킨 최대로 많이 튀겨본 게 몇 개인지. 한 100마리 정도 튀겨본 적. 100마리요? 네. 신메뉴 만든 게 판매 실적이 좋으면 월급 인상이나 인센티브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치킨은 뼈와 순살. 어떤 네. 게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렇죠? 순살 같은 경우는 뭔가 쉽게 얻는 듯한 느낌이고 뼈는 뭔가 노동의 대가로서 뭔가 먹었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너 일하면서 먹어라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불닭치킨은 밥에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밥하고 먹을 때 치밥하고는 또 순살이 또 네. 네, 진리라고. 평소에 치밥 즐겨 드세요? 저는 일적인 외에는 치킨을 잘 먹진 않습니다. 네. 아, 그러면 밖에서 친구분들 만나면 뭐 드세요? 친구들 만나면 치킨 외의 것들은 잘 먹습니다. 아, 그럼 치킨집에서는 잘 안 만나시겠네요? 네, 치킨집에서는 안 만나고. 아, 친구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친구들도 이제 치킨 쪽 업계에 있는 분들이 좀 많아서. 네. 아, 그러면 이건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너무 맛있다 하는 네. 치킨? 모두의 마요라는 치킨이 있습니다. 네. 치킨이 매운 치킨들이 계속 개발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불닭이라든지 좀 자극적인. 근데 네.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까지도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치킨이 좀 필요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모두의 마요 치킨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다둥이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네네. 집에서도 치킨을 튀겨주시나요? 집에서는 튀겨 먹진 않고 시켜 먹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맛있냐, 이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만 하고 잘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치킨 최애 부위? 아, 네. 이 부위는 명확합니다. 엉치. 엉치? 넓적다리 부분은 항상. 좀. 아, 그럼 원래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여기에 붙어있는 이 부분이요? 네. 아.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건데요. 신기하게 제가 멕시카나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치킨 연구원분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신호등 치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신호등 치킨을 개발하게 된 이유? 그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선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때 당시에 과일 맛? 이런 후르츠 같은 것들이 트렌드한 시기였고 뿌링 치킨, 시즈닝 치킨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어서 그러니까 트렌디와 트렌디한 게 합쳐져서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드셔보셨나요 혹시? 저도 먹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먹었을 때 혁신적인 제품이었죠. 네. 즐겨 드셨나요? 즐겨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빨리 없어져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인 제품이고 도전적인 제품이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제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야 더 다양성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하긴 시작 단계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맞습니다. 안 했으면은 더 맛있는 무언가가 또 탄생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맛있다 라고 생각되는 치킨 브랜드는 멕시카나. 이거 먹어봐도 되나요? 네, 이거는 저희 멕시카나 치킨에 양념 소스가 들어간 스낵입니다. 그냥 이 양념 치킨 소스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발하시면서 아, 이 사람이 광고하면 잘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지. 네, 그건 홍사운드님이 하면 참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예의상 말고 진짜로 이 사람이 광고해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저는 BTS? 파우더가 프라이팬
제일 좋아하는 치킨 브랜드가 어디예요? 아, 멕시카나. 지금까지 지금 제가 20년 가까이 지금 한 거. 근데 요리라는 직업 개발까지 합쳐서 그 정도 한 거 같아요. 와, 호빵도 튀겨요? 아니, 저희가 지금 콜라보로 준비하고 있는 호빵 튀김, 삼립호빵하고 네. 같이 콜라보로 해서 저희들이 튀기는 쪽이 훨씬 더 맛있게 아, 이렇게 좀 설계된 제품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진짜 맛있는데요, 후라이드? 와, 아니 저 멕시카나 후라이드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마요를 한번 먹어볼게요. 모두의 마요. 얘는 어떻게 먹는 게 맛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베이스 소스가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일단은 그냥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아니 이게 제가 치킨에 마요네즈 하면은 좀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에 올라오는 그 살짝 매콤한 향이 그걸 완전 깔끔하게 잡아주는데요? 그래서 고소하고 크리미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 진짜 괜찮은데요? 그 다음엔 어떻게 먹으면 또 맛있어요? 네, 2단계는 이제 갈릭 챕터 소스라는 거를 가지고 네. 이제 찍어서 이제 드시면 새로 고침이라고 약간 느끼한 맛을 싹 없애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라고 하셔서 이제 찍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고 이거 좋아요. 좋아요. 모두의 마요만 먹을 때는 맥주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얘를 찍으니까 약간 소주나 고량주 이런 거랑 먹으면 완전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두 개가 그냥 다른 요리 같은 느낌? 네. 마지막 3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아, 3단계는 뭐예요? 3단계는 부어서 드시면 이 아삭아삭한 야채의 맛이 더 극대화돼서 훨씬 더 좋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같이 아삭아삭하게 씹히니까 좋네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얘는 아까 튀긴 호빵. 네.
집에서는 치킨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런 사이드 많이 드시겠네요. 사이드도 잘 안 먹습니다. 아 맞네 맞네. 아 맞다 맞다 맞다. 참 이것도 만드신 거니까 계속 맛을 보시는 거군요. 참. 오 엄청 맛있는데요? 이 멕시코 약간 나초 살사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든. 진짜 맛있게 드시네. 아, 진짜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좀 드시고 싶으세요? 네,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먹고 싶어지네요. 진짜. 아, 그러면 같이 드시죠. 네. 뿌듯. 매일 100마리씩. 아, 20마리는 기본으로 드신다고 100마리를 먹으면 제가 여기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게 먹어서 네. 정말로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겼습니다. 야, 뿌리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진짜 아삭아삭 씹히는 게 너무 되게 상쾌하게 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킬링 포인트를 정확하게 네. 짚어주시면 돼요. 좀 엉치를 아깝게 다 드셔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맛있네요. 이거 개발하시면서 혹시 뭐 힘드시거나 하셨던 점은 없으셨어요? 마늘이 네.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만드는 게 기술력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원래 마늘 이렇게 다져놓으면 금방 눅눅해진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이게 살균 제품이다. 원래는 마늘이 익으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거나 그런데 이렇게 야채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아삭아삭 씹히는 게 킬링 포인트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연구원분들은 이런 것까지 아삭아삭하게 어떻게 장기 보관하나 이런 것까지 연구하신 거예요? 이게 기술력입니다. 치킨 연구원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취준생분들에게 혹시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많은 음식들을 먹어보고 세상에 맛없는 음식은 없고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만 있을 뿐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맛없는 음식은 없고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만 있다. 그럼 치두부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치두부는 절대 먹을 수... 네? 치두부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 그래서 저한테 안 맞는 음식이다. 그 수레스트레밍이라는 요리... 못 들어봤습니다. 그거. 아, 그래요? 네. 혹시 원하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11월 23일까지 모두의 마요 치킨을 주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콜라를 사이즈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선물을 준비하셨대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적어놓을 테니까 꼭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멕시카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아유, 너무 잘 맛있게 드셨습니다. 네네.